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52시간으로 크게 줄인 새 근로기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. 전날 여야는 지금 일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시간 제한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정해놨던 소위 특례업종도 기존 26가지에서 5가지로 줄였습니다.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회사는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되고 이것보다 작은 회사들은 내년부터 차례로 적용이 됩니다.